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3대 운동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파워리프팅이라는 운동이 무작정 무게를 들기만 하는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시합 규칙이란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헬스장에서 하는 3대 운동 기록과 경기에서 나오는 3대 운동 기록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규칙을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조금 더 정확한 3대 측정 방법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 스타트라는 명령을 듣고 스쿼트를 시작합니다. 스타트. 스쿼트를 두 번째. 고관절 접히는 부분이 무릎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스쿼트를 세 번째. 바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노 디핑. 스타트. 스쿼트를 네 번째. 렉 명령을 듣고 렉을 해야 합니다. 스타트. 렉. 스타트. 렉. 데드리프트 룰 첫 번째. 바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데드리프트 룰 두 번째. 바벨이 허벅지에 끌리면 안 됩니다. 데드리프트 룰 세 번째. 어깨가 바벨보다 뒤로 가야 합니다. 데드리프트 룰 네 번째. 심판의 다운이라는 명령에 바벨을 내려야 합니다. 다운. 벤치프레스 룰 첫 번째. 벤치프레스 시작 전 팔꿈치가 펴져 있어야 합니다. 벤치프레스 룰 두 번째. 스타트 라는 명령에 벤치프레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스타트. 벤치프레스 룰 세 번째. 바벨이 가슴에 닿아야 합니다. 벤치프레스 룰 네 번째. 바벨이 완전히 정지하면 심판이 프레스라는 명령을 하는데 그 신호에 맞춰서 프레스를 해야 합니다. 스타트. 프레스. 벤치프레스 룰 다섯 번째. 팔꿈치가 다 펴진 채 동작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벤치프레스 룰 여섯 번째. 렉이라는 명령을 듣고 바벨을 렉해야 합니다. 스타트. 프레스. 렉. 벤치프레스를 일곱 번째. 머리, 어깨, 엉덩이가 벤치에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타트. 프레스. 렉.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건 사실 또 대회마다 다 달라요. 대회마다 다른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규칙은 IPF 룰에 기반해서 알려드렸고, IPF 룰에 사실 더 많은 규칙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깐깐하고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규칙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덤리스 그립 잡으면 안 되는 거, 뭐 그런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거는 빼고 조금 중요한 핵심 굵직굵직한 것들에 대해서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3대는 얼마인가요? 한번 제대로 측정해 보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